당기는 전통의 그 맛 확인하기 위해 제작진도 한 그릇. 되게 푸짐한데요? 오랜 기다림을 보상하듯 푸짐한 비주얼에 탱글탱글한 면발로 시선을 사로잡나 했더니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춘 팔방미. 빨간 국물이 등장함과 동시에 기대감 절로 부풀어 오르니 젓가락과 혼연일체하게 만들며 컵의 본능까지 일으키게 한다는 장칼국수. 누구든 면발을 입에 넣는 순간 멈출 수가 없다고요? 얼큰한 게 참 내 입맛에 딱 맞는 스타일이에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어렸을 때 끓여줬던 그 맛? 어렸을 적 추억을 소환하는 투박하면서도 정이 넘치는 강릉 장칼국수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어르신. 언제 찾아와도 한결같은 맛으로 반겨주신다는데요. 내가 장사하기는 한 45년 했어요. 45년이요? 예, 이 먹는 장사를. 강릉이 장칼국수 이때 해도 그냥 허옇게 멀겁게 해주는 거지. 우리처럼 이렇게 해주는 데가 없었어요. 근데 이 장칼국수는 내가 원조지. 그럼 내가 진짜 백이지. 강릉에서 내가 진짜 백이지. 뽀얀 자태 자랑하는 면발 푸짐이 담아내고 진하게 우러낸 국물까지 부어주면 45년 전통의 손맛이 담긴 진짜 장칼국수 완성. 호로록 호로록 한 입에 쭉 빨아들이는 순간 면발의 매력에 빠져드는 건 시간 문제. 식감은 되게 부드럽고 쫄깃쫄깃한데 그때 먹었던 칼국수는 좀 얇은데 이게 두꺼워가지고 면이 몸을 휘감는 느낌이에요. 면이 밀가루 맛이 별로 안 나서 퍽퍽하지도 않고 맛있는 것 같아요. 시중에서 파는 그 밀가루 맛이 안 나고 구수한 맛이 나요. 한 번 먹고 또 먹고 싶게 만드는 구수한 면발이 이 집을 소문나게 만든 첫 번째 주역. 때문에 면발은 무조건 손으로 직접 써는 걸 고집한다는 주인장. 칼국수 항상 이제 우리 3대가 지금 써오는 거죠. 3대, 3대세요? 예, 예, 3대인데 이 아들, 손녀딸. 1대 주인장에 이어 2대 아들, 3대 손녀가 오순도순 모여 썰기에 더 맛있는 면발. 45년 내공이 깃든 칼질을 보다 보니 잘하시는 것 주인장의 칼자루에 테이프가 다들 달인이에요. 딱 보기에도 연식이 보통이 아닌데요. 달인의 칼이 저보다 한 살 오빠예요. 우리 손녀딸이 지금 29살인데 얘가 한 살 더 먹어서 얘 봐, 얘가. 칼이요? 예. 그 이게 한 30년 되니. 그래도 칼국수 썰면은 칼이 손에 익은 길이 잘 썰어지지. 서투르면 잘 안 썰어져. 테이프 감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졌지 칼이. 나온 칼이.